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교재 173쪽을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감모 손실과 평화 손실 나오죠, 그죠? 교재 173쪽. 이 감모 손실과 평화 손실은 뭔지는 아시잖아, 그죠? 예, 먼저 우리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감모 손실이다, 그죠? 우리가 기말에 상품 재고가 있죠. 기말 재고가 장부상에 금액이 100원인데 실지 재고 90원이다. 시가 85원이다, 그죠? 예. 이런 경우죠. 장부가 100원이고, 그리고, 네, 실제가 90원이다. 시가가 85원이다. 장부와 실제의 차익은 10원이죠. 이 10원을 우리는 감모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지와 시가의 차이 있죠. 5원입니다. 그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죠? 이 10원을 우리가 감모 손실, 이걸 평가 손실을 합니다. 이 85원이 이제 우리가 기말의 장부상 재고죠. 저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재고자산은 가장 낮은 쪽, 저가법이죠. 이거 이제 우리가 시가, 이게 이제 시가, 이 시가를 하는 것은 순실은 가능액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야. 이거 우리가 순실은 가능액. 뭐 가능 가셔도 되는데 뭐 그냥 가능이라 순실은 가능이라 우리가 순실은 가능이라는 것은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 시에 들어갈 비용을 뺀 거죠, 그죠?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 추가 예상된 금액 있죠. 추가 비용, 추가 원가라 할게요. 우리가 이제 판매 시의 비용이라든가 추가 원가라는 거는 뭐 물건을 사와서 재포장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추가 비용 들어가죠. 그런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순실은 가능이다. 뭐 순실은 같이 해도 되고. 예. 그래서 요금을 말한다. 그죠? 요게 기말의 장부상 금액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말 재고를 하죠.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거는 요거는 왜 낮은 쪽이죠? 저가법이라. 그죠? 그래서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기말 재고 이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거기 교재 173쪽에 잠깐 보시면서 갑시다. 예, 그 그림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 감모 손실이라는 거는 이제 장부와 실제 차이다, 그죠? 이 장부와 실제 차이다. 예, 그리고 평가 손실은 실제와 시가의 차이죠, 그죠? 예. 그 아래 보시면은 평가 손실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 손실은 그 가치가 하락했는데 그 보시면은 네 가지 경우가 있죠. 기억에 보면은 물리적으로 손상이 됐다. 그러면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죠?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라는 거는 구식화, 구시가 됐다. 또는 판매가격이 하락했거나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원가가 상승했다. 그죠? 즉 말해서 우리가 이 원가, 이쪽이 상승하면은, 그죠? 원가 상승했다. 이 말이죠. 즉 말해서, 요게 상승했다. 이 말이죠. 그거 보면은 기업의 물리적으로 손상이 하락했다면 이 가치가 하락하겠죠. 시가가 하락할 거고. 그다음 완전히 진부가 구시가 되면 하락하죠. 또 판매가격이 하락하거나, 그죠? 필요한 원가, 이런 게또 상승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게 상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순실은 가능 가치인데 재고자산은 아래 두 번째 보면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 뒷장에 한번 볼까요? 그 평가 손실, 뭐 순실은 가능 가치 나오죠, 그죠? 예상 판매가격에서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 같은 걸뺀 거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게 정상적이다. 정상적 발생이라면은 이걸 매출 원가에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비정상이라면은 이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알겠죠, 그죠? 비용 처리하는데 현재는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요 감모 손실은 정상이면 매출원가 포함하고 비정상이면 비용 처리하고 평가 손실은 모두 정상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대부분 다. 이거는 거의 다 그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조건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모 손실은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고 평가 가치가 하락한 거는 거의 정상 발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모 손실을 구하고 평가 손실을 구하고 그죠? 기말 재고 구하고 또 뭐 있었죠? 매출원가 구하는 거 했잖아. 그죠? 예. 했는데 다음에 그 아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평가 손실에서 평가 환입이 또 나오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손실이 생겼다가 가치가 다시 상승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환입을 시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저가법 적용이 나오죠. 저가법 적용해서 거기에 중요표시 하세요. 네 번째 보시면은 저가법 적용이 있죠. 요게 이론 문제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재고자산이야 저가법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항목별 기준과 조별 기준과 총액 기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종목별 기준이라는 것은 항목 기준 같은 말입니다. 예. 항목별 재고를 적용하고 조별 기준이나 유사 재고상에 묶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해놨죠. 그죠? 요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하면은 기말 재고자산이 있을 겁니다. 그죠? 상품 계정에서 여기에 기초 100원이죠. 매입 400원이다. 그죠? 이렇게 하고 판매량 원가 매출원가죠. 그리고 기말 재고가 200원이다. 학기가 500원이죠. 이때 이 기말 재고 이 금액이 장부잖아. 그죠? 이게 장부다. 200원이죠. 그죠? 예. 만약에 이게 실지 재고가 180원이다. 이게 지금 시중가가 150원이더라. 이런 경우에 자, 장부와 실제의 차이가 20원 생겼다. 그죠? 이거 우리 뭐라 하죠?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을 부르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차이 있죠. 30원. 요거는 재고자산 뭐라 하죠? 평가 손실입니다. 요게 기말의 장부상 금액이다. 그죠? 기말에 말하면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이죠. 그죠? 150원.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자, 이때 이 감모 손실은 정상 발생이다. 요게 정상 발생이다 하면 매출가 얼마냐 물었을 때는 요게 정상 발생, 요걸 요 포함해보면 되죠. 350원. 알겠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얘기가 됩니다. 요 부분에서 이 기말이 있죠. 요 기말을 이제 구분해버립니다. 구분해서. 우리가 기말 재고가 있는데, 이 기말 재고가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과 C는 이렇게 나누어서. 알겠죠? A는 70원짜리고 B는 50원이고 C는 80원이다. 200원이다. 그죠? 이렇게. 이게 말하면은 취득 했을 때 그 원가 장부 금액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시가를 보니까 이 70원짜리가 얼마 되었느냐? 60원 돼 있고 이 50원짜리가 65원 돼 있고 이 8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50원 돼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자, 이럴 때 그러면은 기말 재고가 얼마로 할 거냐 이거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 앞으로 장 보세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장 낮은 걸 했잖아. 그죠? 저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했는데 지금은 상품이 이제 A, B, C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르죠. 그죠? 이거는 낮아지고 이건 높아져 버렸잖아. 그죠? 이거 낮아지고. 자, 이런 경우에 기말 재고 어느 거 할 거냐. 이때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걸 우리가 다 더하면 200원 나오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175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가, 즉 요거는 장부고 요거는 시가잖아. 그죠? 요 중에 저가부 이거잖아. 요렇게 전체 금액으로 하는 걸 우리가 총계 기준이라 이랍니다. 요걸 우리는 무슨 기준? 총계 기준. 예. 총계.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하세요. 따로따로. 그게 뭐냐? 항목별 기준이 납니다. 항목별. 요거 따로, 요거 따로따로. 보세요. 둘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요거 둘 중에 낮은 쪽, 요래 하랍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항목별 기준이라 이랍니다. 요거 항목이라 하죠. 항목별. 따로따로. 요둘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이렇게. 항목별 기준. 알겠죠? 우리가 항목별로 평가해라 이 말이죠. 요걸 원칙으로 한다. 요거는 요렇게 합계를 하지 마세요. 요걸 무슨 기준? 총계 기준. 요래 하지 말고 요래 하세요. 요런 식으로. 다르잖아, 그죠? 요래 하면은 175원이지만은 요래 요래 하면 기말 얼마? 160원이죠. 그죠? 160원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항목의 기준을 할때 우리가 원칙을 할때이이 문제 답을 물었을 때는 항목 해주니까 기말 재고 얼마고 물으면 얼마 100 얼마 60원이다. 이게 답입니다. 항목별 때 알겠죠? 예. 근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상품이 유사 상품이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취급하는 게 사과인데 요거는 사과 홍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부사, 이거는 인도, 사과의 권자 이름이 약간 다르죠, 그죠? 홍어기고 부사고 인도다. 크게 금액 큰 차이가 없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합쳐줘라. 그런 거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때 요말안 씁니다. 요걸 조별 기준이라 이랍니다. 자, 항목별 기준이 원칙인데 유사 품종일 때, 그죠? 유사 품종일 때는 합쳐서 이런 식으로 해라. 이거. 요걸 뭐라 한다? 초별 기준이라 이랍니다. 요 합총 기준은 말안 쓰고 요래 표현 초별. 아, 뭐 사과 이런 걸 이제 줘라 해. 사과 뭐 그죠? 뭐 과일이라든가 뭐 상품 어떤 기계라든 기계인데 뭐 유사 기계 있잖아. 비슷한 거 그죠? 나무라면 나무가 비슷한 뭐 나무 뭐 같은 조각품인데 비슷한 거 이런 거. 예, 그래서 가구 같은 거 그죠? 예, 요런 걸 초별 기준이라 표현합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 저가법 평가는 항목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 품목일 때는 조별 기준을 할수 있다. 그런데 총계 기준은 할수 없다. 한번 더. 저가법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는 항목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 품종일 경우는 조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총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아시겠죠? 예, 없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은, 이때는 요거는 할수 없지만, 만약 평가 손실이 얼마? 25원이죠, 그죠? 그럼 이 경우에 평가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평가 손익이 얼마고. 자, 보세요. 70원짜리가 60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10원이죠. 요거는 50원짜리가 65원 되었으니까 플러스 15원이죠. 그런데 이거는 무시해버렸잖아. 이거는 이걸로 했으니까. 그죠? 이거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거는 50원짜리가 50원 된 겁니다. 평가 손익이 없다. 그죠? 이거는 80원에 사왔던 게 50원 되었으니까 30원 내렸죠. 손실 얼마? 40원. 한번 더. 70원에 사왔던 게 60원 되었으니까 손실 10원 생겼죠. 그죠? 50원짜리를 50원에 평가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무시해버렸죠. 저가법이라는 거는 금액이 인상된 거는 무시해버립니다. 낮은 쪽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50원짜리가 50원 된 걸로 간주해버리죠. 이거는 무시해버리니까. 이거는 손익이 없다. 그죠? 제로 돼버리고 80원에 사왔던 게 50원 되었으니까 손실 얼마? 30원이죠. 그럼 10원, 30원에 손실 얼마? 40원 됐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말 재고는 160원이고 평가 손실 물으면 40원. 요게 저가법 평가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 예, 같이. 예, 잘 하셔야 되고. 예, 이번에는 이제 175쪽을 한번 보세요. 비용의 인식이다. 그 부분은, 그게 재원의 비용, 매출원가 비용이 대표죠. 그죠? 예.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은 비용을 인식한다. 그죠? 비용을 인식한다.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에 포함하지만, 매출원가도 비용이잖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자꾸 이걸 하다 혼동하시는 분 있는데, 수익의 대표가 매출이고, 비용의 대표는 매출원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아래, 기본회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다음 회계자료인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얼마냐, 또 매출원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예, 1번, 2번, 3번, 3개만 하면 됩니다. 예. 4번, 5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예, 일단은, 자, 6번 자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그 6번에서, 예, 보시면은, 6번. 예, 이게 기초죠, 그죠? 기초. 그리고 기말. 매입. 그리고 매출원가. 됐다, 그죠? 예, 기초재고 얼마죠? 100만 원이죠. 매입은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가 이게 지금 예,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묻는 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기말이 주어졌는데, 자, 기말 우리가 그거 보면 지금 이제 이제 좀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장부 또 실지 또 시크 이렇게 하자. 자, 장부는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660개. 원가 2,000원이죠. 그럼 얼마? 132만 원. 계산기 계산하세요. 132만 원 됐죠. 그죠? 그럼 실제는 650개입니다. 한개 얼마짜리? 2,000원짜리잖아. 그죠? 얼마? 130만 원. 시가는 1,800이잖아. 몇 개? 650개. 그죠? 얼마? 117만 원. 이거는 장부라 그랬잖아, 그죠? 132만 원. 알겠죠? 그러면은, 그 장부상의 매출을 알수 있잖아. 그죠? 예. 이거 더하면 1,000만 원 빼면 얼마죠? 868만 원. 그렇죠?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묻는 게 장부와 실제 차이가 얼마? 2만 원이죠. 이거는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요거 차이죠. 13만 원. 요거는 평가 손실. 그죠? 요거는 저가법 기말 재고에. 예, 말하면은 기말의 재무상태표의 기말 재고는 117만 원이다. 다 나왔잖아. 그죠? 그럼 제가 묻는 말 보세요. 1번. 감모 손실 얼마냐? 2만 원. 평가 손실 얼마냐? 13만 원. 기말 재고액 얼마냐? 117만 원. 그죠? 매출원가 얼마냐? 그 매출원가는 이제 그 조건을 봐야 되겠죠. 그죠?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감모 손실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감모 손실은 비용 처리한다. 이거는 비용 처리하고, 이거는, 요것만 평가 손실은 요만 되죠. 요거다 플러스 13만 원. 하면은, 예, 얼마죠? 예, 881만 원 되죠. 그죠? 881만 원. 그죠? 맞죠, 그죠? 예,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매출원가. 예, 요리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됐네, 그죠? 예. 다 됐죠? 예, 100만 원, 다 맞네, 그죠? 매출원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요렇게. 요거는 감모 손실, 요거는 평가 손실, 기말 재고, 그죠? 예, 아시겠고. 요거는 매출원가, 요거는 정상기 발생이 이거 포함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더하는 요거 나왔다. 됐죠? 881만 원, 이렇게. 예, 아시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예.
예. 다음에 이번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7번. 7번이 요겁니다. 요 문제. 요거 요거. 잘 보면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7번 문제. 7번에 보면은 항목별 저가 기준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제는 내가 똑같은 이제 이걸 요 부분만 따로 뗐지만 결국은 요거죠, 그죠? 요래 해서 여기에 보면은 기초 재고와 매입에 매출 원가 기말 재고죠. 이 학기 같다, 그죠? 예, 문제 보면은 평가서 얼마냐 물었잖아,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기말 재고인데 이게 지금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A, B, C, D 나와 있죠. 그죠? 이래서 이 원가와 또 뭐가 나와 있죠? 시가 나와 있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주어진, 자료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원칙적으로 하고 나서 제가 약간 우리가 이제 편법을 이용해서 좀 빨리 답을 빨리 찾는 방법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럼 원가는 보세요. 120개 4,000원이니까 얼마죠? 48만 원이죠. 150개 3,400원이니까 얼마죠? 51만 원 되겠네요. 그죠? 51만 원. C는 130개 2,300원 하니까 얼마죠? 29만 9천 원. D는 35만 원, 그죠? 이게 원가잖아요. 그렇죠? 뭐 시가 나는 거나 보세요. A는 5,500원 판매 가격인데 판매 비용이 600원 들어가니까 그걸 빼야 되잖아. 그죠? 그걸 빼고 나면 얼마죠? 4,900원이죠. 이건 한개다 4,900원인데 몇 개? 120개다, 그죠? 이거 120개잖아. 그럼 4,900원에 하니까 588. 이거 나오겠네, 그죠? 예. 그렇네? 맞죠, 그죠? B는 150개가 있는데, 그 3,400원에 비용 500원, 2,900원이죠? 그 150개에 2,500원 곱하니까, 435. C는 130개인데, 그죠? 2,200원이네, 그죠? 2,200원 하니까, 얼마죠? 286. D는 4,000원에 100개니까 40만 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래 하는 원칙대로 할게요. 보세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 기말 구해보겠습니다. 기말과 평가 손익 이게 지금 구하는 거잖아, 그죠? 지금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예, 기말 구합니다. 보세요. 항목별 그랬습니다. 항목별 그죠? 둘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이 항목별이잖아. 더하면 되죠. 이거. 48만원 435 28635 1551. 그죠? 예, 이게 기말 재고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요게 요래된 게 아니고, 요게 요래된 거라고 그러잖아. 그죠? 저가 보면. 이거는 없다. 그죠? 요래되었으니까. 요게 요래되어서 내렸네. 얼마? 75,000원. 요게 내렸네, 그죠? 얼마? 13,000원. 요거는 요게 요래 사왔던 게 요래 되어서 이것도 제로죠. 결과 손익은 얼마? 88,000원. 끝났죠? 그래서 손실은 88,000원이고 기말 재고는 그거 보시면은 지금 이 문제는 뭐 손실은 모르네. 요것도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요것도 하나 해 놓으세요. 요거.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걸 해 놓고 알겠죠? 두 가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 책에서는 요것만 물어봐서 요것만 답했네요. 그죠? 평가 손실 물었으니까. 알겠죠? 그죠? 또 기말 재고 물어본다면 이게 답이잖아. 알겠죠? 이렇게. 자, 이때 막 평가 손실 물었을 때는, 아, 이제 우리가 저가법이라는 거는 내린 거 하면 된다. 그죠? 하락한 거. 그게 저가법이다. 그러면은, 자, 딱 보면은, 그러면은 A는 올랐으니 할 필요 없잖아. 그죠? 아, B와 C가 내렸네. 그 내린 거면 하면 되죠. 그러면 B는 보니까 3,400원짜리가 2,500원 내렸잖아요. 75,000원. 그죠?
C는 보면은 2300원짜리 2200원 100원 내렸네. 13,000원 더 하나 팔면 8,000원 바로 넣어버리잖아. 평가 손실은 여러분들 암산해도 됩니다. 내린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원칙을 알고 나서 편법을 알아야 되죠. 편법을 먼저 알다 보면은 문제가 좀 약간 복잡하게 나와버리면은 거기에 대입을 못 합니다. 항상 우리가 원리 원칙을 먼저 아시고 나서 아, 요렇게 해서 우리가 편법을 해서 빨리 이제 답을 찾는 방법, 요런 같은 걸 자꾸 터득해 나가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분들 두 가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그렇죠. 기말 재고에도 구하고 뭐 평가 손에 구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 오늘 재고자산 다 끝났잖아. 그죠? 예. 다 했는데 잠깐 제가 거기에 문제를 한번 보면서 조금 그 제가 필요한 부분 제가 문제를 하나 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풀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예, 뒤로 한번 나와보세요. 자, 일단은 책을 한번 넘겨봅니다. 191페이지 한번 보세요. 22번 문제. 191쪽에 22번 문제. 찾았습니까? 191쪽에 22번 문제. 자, 이 문제 딱 보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어떤 거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래 하고 이래 돼 있죠. 이거는 같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게 두 개인데. 이게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두 개일 때는 같아지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10원과 뭐 14원 두 개 있으면은 이건 두 개 평균하면 12원이고 합치도 12원이잖아. 평균이.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 개일 때는 달라지잖아. 이거 평균, 이래 평균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같거나 이거는 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0원 답 찾겠죠, 그죠? 예, 여기 바로 크기 비교한다, 그죠? 예, 아시고, 그 다음에, 25번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예,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겁니다.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뭐 똑같은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뭐, 됐고, 이거 다 풀어봤죠, 그죠? 제가 풀어드린 거 위주로 푸시면 됩니다. 예, 좀 넘어가서, 그죠? 예. 3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5번 문제. 이 회사가 기말 재고자산이 125만 원인데 아래 잘 입수됐다면 추가시켜야 될 거. 지금 묻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얼마냐, 이게 합하면 이게 얼마고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걸 묻고 있잖아. 지금 추가시켜야 될 거. 요거 묻죠. 그죠? 요거 지금 묻는 게 요거다. 요거 묻는 게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상품 30만원 매입하고 운반비 5천원 지급했는데 창고가 비잡아서 재야 돼. 이거 포함해야 되겠죠. 얼마? 30만 5천원. 두 번째, 마포에 원가 18만원의 상품을 20만원에 팔았는데 8만원 사겠대, 그 사람이. 그럼 남아있는 거 얼마? 10만원 남아있죠. 요거는 원가로 얼마고,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거 같다, 그죠? 이거대, 이게 비율이 같다. 이게 몇 프로? 90%. 얘도 90%다, 그죠? 얼마? 10만 8천. 이게 몇 프로? 60%. 요것도 60% 하니까 얼마? 10만 8천. 대학생 곱하고 나누면 같다. 그죠? 10만 8천. 알겠죠? 그러니까 추가시켜야 되고 얼마? 41만 3천원 되죠. 예. 그 36번 문제, 그죠? 할 수 있겠죠? 몇가 하는 법입니다. 예. 예, 넘겨보세요. 40번 문제. 40번. 하나 더 해볼까요? 40번 문제. 현재 보관 중인 자산인데 실사를 해보니까 20만 있더라. 장부에 20만원. 다음 사항을 반영되지 않았다. 정확한 기말, 이걸 반영하고 나면은, 이거 얼마고, 이번에 이건 묻습니다. 그죠? 항상 묻는 말, 이건 문제, 이건 물어봤잖아. 이거는 이건 묻습니다. 요거는 추가시켜야 될 금액. 요거는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 얼마고. 하와이에 선적지 조건으로 수출했습니다. 아직 운송 중에 있다. 그죠? 예. 선적지 조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팔았는데,
여기에서 물건이 판매됐잖아. 요것도 물건 판매된 거죠. 제외예요. 그다음에 시용 판매 부산에 인도했습니다. 그죠? 부산에 인도한 상품이 그 네이버사 표시를 받았다. 3만 중에서 2만 원 판매됐다 이 말이죠. 남은 게 얼마? 만원 남아 있네. 호주로부터 도착지 조건입니다. 그죠? 도착. 호주로부터 도착지 조건으로 물건을 내가 그죠? 수입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도착 안 했죠? 내거 아니잖아. 제외. 요거 포함은 얼마? 정답 얼마? 정답은 21만 원. 그렇죠? 답 21만 원. 정답 5번이네요. 그죠? 네. 자, 이래서 우리가 40문제 풀어봤고 재고자산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현예주 외상 뭐 남았죠? 건물 그리고 기타 현예주 외상권 기타 그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뭐죠? 건물 바로 유형자산이잖아 그죠? 제6장 203쪽이네 요거는 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